자니 자니 봤지 봤지. 오, 초리포터랑 해리포터 깜짝 놀란 거 봤어요 못 봤어요? 주인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큰 젤리는 저도 처음 봐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이 기똥찬이의 스케일이다. 자랑은 그만하고 얼른 만들기나 하세요. 알았어 알았어. 아유 정말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이언트 망고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먼저 짜자잔 망고 주스. 오 예. 자 일단 부어주세요. 불 켜고 살살 저어가면서 녹여주시면 되는 거예요. 불을 사용할 땐 꼭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. 자 이렇게 저어주다 보면은 곤약가루가 좀 뭉칠 수가 있어요. 이 곤약가루가 말랑말랑 젤리를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퍼질 수 있도록 잘 저어줘야 돼요. 한 7에서 8분 정도 지나면 살짝 이렇게 걸쭉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불을 끄고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망고 젤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볼 텐데요. 역시 동그랗게 만드는 데는 짜자잔! 이만한 재료가 없죠? 풍선은 소독해서 쓰실 거죠? 당연하죠, 자니. 자, 이 풍선은요, 어떻게 소독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지금 자니의 머리 위에 있는 풍선이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습니다. 아이고, 그렇구만요. 고마워요, 자니. 이 풍선 주둥이 보이죠? 그거를 펌핑기 입구에다가 딱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꽉 이렇게 잡아요. 그리고 나서 쫙쫙쫙 올라오죠. 올라오죠. 자, 쫙쫙쫙 짜주면 되는 거예요. 쭉쭉쭉쭉쭉쭉쭉쭉. 아, 힘들어. 주인님, 힘내세요. 잔이가 있잖아요. 못 도와주잖아요, 잔이는.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도움을 요청했어요. 담임 알바생 다은아 도와주세요. 아이고 자니 언제 또 연락을 했대요. 아이고 우리 담임 알바생도 오고 우리 다은 양도 왔네요. 뭐 하는 거예요? 빨리 해주세요.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그냥? 네 눌러주면 돼요.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안 터져요 안 터져요. 쫙 좋아요. 더 쫙 됐어요? 네. 좋아요. 쫙 잘라. 됐어요. 와우. 됐다. 됐다. 와. 됐다.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? 이거요? 네. 자, 이 상태에서 네. 냉동실에 5시간 동안 넣어놓을 거예요. 5시간. 맞아. 오늘 못 먹잖아요. 이거 저희 도와주기만 하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? 주시겠죠? 그쵸? 주시겠죠? 에이, 설마요. 아,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쌤? 자니가 이 주인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. 아!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데. 진짜 너무하세요. 살기가? 열심히 도와주세요.